안전벨트 매시고. 네. 학생이에요? 네. 대학생? 네. 방학했어요? 네, 방학했어요. 오, 빨리 했네요. 어떤 분들은 8월 15일 날 한다던데? 아. 빨리 했네. 휴가는 안 갔다 왔어야지? 네. 하긴 아직 비 오니까. 자, 수업을 하기 전에 두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측 차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 직진 차하고 우회전 차가 어떤 차가 우선이죠? 직진. 그렇지, 직진 차가 우선이죠. 우회전 차가 비보호기 때문에 나를 주의하면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올 것 같다고 놀래서 핸들을 꺾어버리면, 왼쪽 보세요. 차 있죠, 이렇게. 네. 꺾어버리면 저 차들하고 사고 나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본인이 다쳐. 왜? 조수석이잖아요. 꺾으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저 첫 번째, 핸들을 꺾지 마세요. 뭐냐면 핸들은 내가 위험한, 내가 꺾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당부는, 자, 달리다가 똑같이 우회전 차가 들어오거나 주황색 불이 딱 들어온 거예요. 어머, 어떻게 신호위반 하면서 그 브레이크 팍 아까처럼 밟지 마세요. 왜 밟지 말하냐면, 본인들은 운전하다 보면 뒤에를 못 봐요. 그죠? 근데 저런 버스나 덤프트럭이 우리 차를 바짝 추격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뒤차가 우리 추돌하면 우리 날아가. 큰 차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브레이크도 위험하면 제가 밟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를 믿고, 편안하게 선생님을 믿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 아시죠? 그 두 가지만 하면 크게 문제 없어요. 겁먹지 마시고 안전하게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운전은 첫 번째 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방 시선을 멀리 봐야 되고, 예, 재미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운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B코스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B코스 할 건데 지금부터 1시간 정도는 내가 핸들을 잡아주기도 하고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3교시부터는 본인한테 거의 맡길 거예요. 혼자 하게끔. 이해되셨죠? 왜냐면 1, 2교시 때 모든 걸 다 배우기 때문에. 자, 길을 암기할 때, 자, 길을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B코스. B코스는 출발하자마자, 자, 여기 2차로 들어가겠죠? 가다가 1차로까지 한번 옮길 겁니다. 1차로. 차로 변경 한번 있어요. 차선 변경이 아니에요. 차로 변경 한번 있습니다. 1차로까지. 그 다음부터 차로 변경이 한 번도 없어요. 좌회전만 3번. 그 다음에 우회전 2번. 끝. 좌회전만 이제 중요하게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좌회전을 처음에는 2에서 2. 1차로가 2차로가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2에서 2. 그 다음에 2에서 3, 오른쪽 끝으로. 그 다음에 1에서 또 오른쪽 끝으로 4. 그 다음에, 예, 우회전, 우회전 끝. 알겠죠? 그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요 멘트만 잘 들으면 돼요. 자, 할게요.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좌측 깜빡이. 출발하십시오. 주차 브레이크.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N.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 잡고 있고요. 왼쪽 보고. 차 와야 하나요? 안 오죠? 기어 넣고 뒤. 자, 브레이크 떼고, 자, 왼쪽 보고, 엑셀 살 밟고 사놓으면. 왼쪽 보면서, 그렇죠. 거울 보란 얘기에요. 엑셀 좀 더 밟고. 자, 깜빡이 끄시고. 네, 엑셀 좀 더 밟으세요. 그렇죠. 좀 더 밟아요, 자신감. 예? 네, 좌측 깜빡이 켜고, 엑셀 좀 더 밟고, 더. 자, 왼쪽 보세요. 없죠? 앞에 보세요. 잠깐만 보라고, 1초만. 깜빡이 건들지 말고, 천천히 엑셀 밟고. 네, 계속 밟으세요. 깜빡이 끄시고, 이제. 쭉 엑셀 밟고 핸들 힘 빼시고.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좀 더 밟아보세요. 자신감 있게. 무서워하지 말고. 계기판 0.1초 한 번씩 봐도 돼요. 자, 40은 넘어야 돼. 약 500m 좀 더 밟아요. 좌회전입니다. 자, 차로 변경 없다 그랬죠? 그대로 가면 돼요. 1차로 안 들어가요. 멘트 잘 집중해서 들어보고요. 이렇게 내 몸이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이게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릴 줄 알면 돼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 밟은 지가 앞에 빨간 불이니까 힘은 빼고 브레이크 누르면 안 돼요. 네. 약 150m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입니다. 자, 다시 좌회전 들어왔죠? 엑셀 살짝 주고 좀 더 주세요.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 밟은 지고 속도 약간 줄이세요. 횡단보도 다 지나갈 겁니다. 자, 브레이크 떼고 이 속도로. 자, 왼쪽 보세요. 왼쪽 보세요. 더더요. 네, 이렇게 2차로 이렇게 앞에 보세요. 이렇게 풀고 엑셀 밟고. 네. 알겠죠? 멀리 보고. 60km 구간입니다. 아직 핸들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엑셀을 밟았다가 하지 말고 계속 밟으세요. 네. 네, 그렇죠. 너무 세게 밟지 말고 가볍게 지그시 이런 느낌으로 누르고 있어요. 알겠죠? 네, 조금만 더 눌러봐요. 예, 네, 조금만 더. 예, 요, 조금만 더 눌러봐요. 떼지 말고. 예, 요 속도 유지. 요거 유지, 요거. 예, 빠르다 싶으면 살짝 힘 빼요.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요거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느낌으로. 계기판 보세요. 60 넘으려고 그러죠? 그럼 엑셀 힘을 약간 빼. 예, 그렇죠. 다 빼지는 말고 약간만 빼는 거예요. 핸들에 힘이 좀 들어가요. 힘 빼세요. 자, 다시 엑셀 살짝. 자, 오르막이죠? 그럼 엑셀을 살짝 눌러주시고. 자, 계기판 한번 보시고, 빠르다 싶으면 엑셀 힘을 빼고.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전방 멀리 보세요. 땅 보지 말고. 자, 앞에 신호등 무슨 색? 예,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조금씩 줄이세요.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예, 조금만 더 줄이세요. 30km. 살짝 가볍게 더 눌러봐요. 더 눌러봐요. 더. 예, 발바닥 하지 말고 살짝 지그시.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더 눌러요. 지금 발바닥 뗐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누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본인은 발바닥 떼잖아, 자꾸. 예, 발바닥 뗐다가 아니에요. 예, 예, 실격 뜨잖아요, 그죠? 예, 30km 넘었기 때문에. 실격입니다. 예, 오케이, 브레이크 빼세요. 중요합니다. 자, 기어중님, 예, 두려워하지 말고, 예, 브레이크를 보세요. 예, 잠깐 터치할게요. 자, 이렇게, 자, 손 얹어 보세요. 여기.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더 써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힘 조절을 하시라는 얘기. 떼버리면 안 돼요. 속도가 붙어버려. 내리막이잖아. 알겠죠? 네, 다시 한번 합시다. 긴장하지 말고요. 재밌게. 야, 저 여기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30km 넘으면 실격이에요. 제한 속도 60km 그러니까 구간입니다. 엑셀을 밟았다 보세요. 엑셀이에요. 엄지발가락. 뒤꿈치는 여기 있고 이렇게 움직이세요. 자, 기어 넣고 엑셀 힘 빼고 힘 빼고 힘 빠워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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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요 힘 빼요 엑셀 힘 빼요. 계기판 한 번씩 보면서. 예. 앞에도 보세요. 앞에 쏠리잖아 차가. 예. 엑셀 힘 빼요 엑셀 힘 빼. 계기판도 한 번씩 보시고, 30 넘으면 실격이니까. 네. 자, 앞에 빨간불이죠? 앞에 차들 서 있죠? 발은 어디에? 브레이크에. 그렇지. 살짝 더 누르고, 더 눌러봐요. 더. 약 500m 앞. 중립.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는요, 이 절반 정도 밟으면 돼요. 발가락이 약간 올라가요. 이 정도 보이죠? 네. 이 상태에서 보세요. 엑셀을 밟을 때는 뒤꿈치 넣고. 네. 엑셀을 밟을 때 요 엄지 발가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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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엑셀 떼세요. 엑셀 밟으세요. 엑셀 떼세요. 엑셀을 밟아 지레 떼 뒤꿈치로. 마찬가지 브레이크도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살짝 누르세요. 떼세요. 아셨죠?
그리고 전방을 멀리 보시고, 예,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앞에 파란불 들어왔다고 기어 넣으시면 안 돼요. 앞차 빨간불 보이죠? 이게 꺼지면 기어 넣으세요. 예. 왜냐면 10초 안에 못 가면 감점 뜨니까. 예. 자, 차로 변경 절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차로 변경 한번 했어요. 예. 자, 엑셀 밟으시고 살짝 약간 왼쪽으로 창으로 쏠려요. 예. 힘 빼고 조금씩 움직이세요. 엑셀 살짝 누르고. 예.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요 속도 좋아요. 자, 이제 머리 보고 끝났어요. 엑셀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옆에 차 보지 말고 앞에 멀리 보세요. 차 안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예. 멀리. 좋아요.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잘 가고 있습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차로 변경 없습니다. 예. 여기서 좌회전이 돼요. 예. 약 150m 앞, 마침 깜빡이 켜고 좌회전입니다. 엑셀 살짝만 더 줘요. 오르막이라. 예. 네,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힘은 빼고 더 갈 거니까.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좌회전입니다. 네, 정지. 기어 중립. 자, 이제 좌회전 할 건데, 여기 이제 파란불 들어와도 기어 넣으면 안 되죠? 네. 기어, 파란불 들어와도 기어 넣으면 안 돼요. 앞차 네. 가는 거 뭐 기어 넣고. 자, 오르막이니까 엑셀을 밟아줘야 돼요. 다른 차들처럼. 근데 이제 핸들을 꺾어요. 꺾을 때는, 자, 엑셀의 힘을 빼거나 브레이크에 발을 얹어 놓으세요. 왜? 내리막이거든요? 타력이 붙어요. 우리 경사로에서 내려올 때 속도 붙죠? 똑같아. 올라갈 때 엑셀 밟아주고, 내리막이니까, 우리 좌회전은 20km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을 떼거나 브레이크 살짝 얹어놓고, 오른쪽 끝으로 붙으면 돼요. 알겠죠? 도와줄 거예요. 걱정하면 혼자 하라는 거 아니니까. 자, 기어 잡고 있고, 자, 이제 기어를 당기고, 엑셀.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니까. 자, 그렇죠. 좀 더. 네, 오케이. 엑셀 살짝. 엑셀 떼고, 네, 엑셀 그만 밟고, 왼쪽 보면서.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리막이니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알겠죠? 네. 약 5분 엑셀 밟고.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멀리 보세요. 땅, 저기 도로만 보면 돼요. 자, 이런 건 이제 신호위반 되니까 조심하고. 네. 엑셀 밟으시고 땅 보지 마세요. 멀리 도로 보세요. 발로 뭐 밑에 찾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에, 본인 감각을 약 믿으세요.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D코스랑 B코스랑 길이 같아요. 좀 이따 또 알려줄게요. 계속 반복해서.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이어서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네,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차가 오른 쏠려요 자꾸. 네, 힘 빼. 네. 좀 더 눌러요 브레이크를. 네. 좌회전입니다. 네. 그렇지. 오케이, 스탑. 기어 중립. 자, 여기서 또 돌면서 이쪽 끝으로 갈 거예요. 네, 무조건 확 돌리려 하지 말고. 자, 핸들을 꺾을 때는 어디 봐야 된다? 왼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내가 들어갈 길이 어딘지 보여야지 앞에 보고 꺾으면 어딘지 몰라요. 자전거도 탈 줄 알죠? 네. 자전거 왼쪽으로 꺾을 때 어디 봐요? 왼쪽 보잖아.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갈 곳을 보는 거잖아. 차도 똑같아요. 차 속도에 맞게끔만 돌리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핸들은 좌회전은 많이 돌아가 봐야 반바퀴에서 4분의 3바퀴 270도예요. 많이 안 들어가요, 좌회전은. 자, 기어 넣고, 기어 넣고, 엑셀. 좀 더, 좀 더, 엑셀 툭, 그만 밟고, 이제 왼쪽 보고, 자, 그죠? 이렇게 끝을 보면서, 이렇게, 앞에 보고, 이렇게. 자, 이제 엑셀 밟고. 깜빡이 그대로 꺼져요, 신경 쓰지 말고. 제한속도 60km 엑셀. 구간입니다. 차로 변경만. 깜빡이 끄는 거에 자꾸 집중하면, 딴 게 안 돼.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저 주유소 지나서 우회전 할 거예요. 이제 우회전 두 번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좀 더 자신감 가져요. 자신감을 가지면 아무것도 150m 앞. 자, 우측 깜빡이. 우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우회전입니다. 자, 속도 줄이는 거 보이죠? 저 차들도 그죠? 더 줄여요. 더. 좀 더 줄여. 더 줄여. 네. 자, 오른쪽. 오른쪽 부분. 자, 포켓 차로 있죠? 일로? 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제. 계속하는 걸 멈추는 거 아니에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브레이크 발언자, 브레이크 발언자. 자, 왼쪽 보세요. 차 있죠? 못 들어가면 정지. 그죠? 중립 잡고 있고. 자, 왼쪽 보고 안 오면 빨리 기어서 가야 돼요. 자, 다시 중립. 자, 기어 넣고. 아, 못 들어가겠다. 자,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예. 자, 택시 한번 갑시다. 기어 넣고. 아, 저 멀리 차 온다. 살짝 떼세요, 브레이크. 예. 천천히 가면 돼. 브레이크 떼보세요. 예, 그렇죠. 자, 검은 차 가면 갈 수 있어요. 브레이크 떼세요. 예. 자, 엑셀 밟아, 이제. 그렇죠, 밟아요. 그렇죠, 그만 밟고. 네, 그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럼 우선 깜빡이 끄시고. 그래서 운전은 판단이에요, 판단. 내가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하느냐. 들어가도 되는지, 들어가면 안 되는지. 이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능은 브레이크 발언지고, 앞에 빨간 불이죠. 기능은 기술적인 걸 배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도로주행은 이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운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양보를 해줄까? 아니면 내가 들어가도 될까? 저 차가 빨리 오는지, 늦게 오는지, 신호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런 예측을 하는 게 도로주행이에요. 이해되셨죠? 겁먹지 말고, 위험한 거 없으니까. 저 멀리 파란불이 보여야 돼요. 요 앞에 거 말고, 저 멀리까지 보여야 돼. 그만큼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시야가. 자, 브레이크 발언자 되겠죠. 앞에 적신하고 앞에 들 다 힘 빼고 더 갈 수 있어요. 좀 더 누르고. 그렇죠. 스타 중립. 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여기가 지금 빨간 불이잖아요. 여기가 빨간불이면 아까 그 뒤에 있죠? 교차로. 거기가 한 5초 뒤에 바뀌어요. 그래서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측이 가능하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 빨간불인데 뒤에다가 초록불 계속 주면 어떻게 되죠? 꼬리 물기 되죠? 중간에 같이 끊어줘야 되거든. 신호등 그런 체계로 이어져 있어요. 자, 기어 잡고 있고.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오른쪽 안 쏠리게. 예. 예,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앞차하고는 안정거리 요만큼 뛰어서 가면 돼요. 예. 가까워지면 엑셀 힘 빼는 거예요. 예, 예, 좋아요. 잘하네. 예. 예, 똑바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속도 좋아요.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네. 이제 마지막 우회전. 네. 우회전입니다. 자, 여기 우회전이 중립세? 여기 우회전이 저쪽이랑 맞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솔드 체크 있죠? 네. 가면서 엑셀 밟고 가다가 딱 합류가 되는 구간에서는 발을 브레이크에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얹어놓고, 혹시 모르니까 차가 오면 정지해야 되니까 밟고 가다가
딱 할 때 얼굴 왼쪽 고개 돌려서 저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들켜서 보고 없으면 다시 엑셀로 가면 돼요. 차가 오면 멈추고 차가 안 오면 그냥 멈출 필요 없는 거예요. 저 우회전만 좀 신경 쓰고 몸 돌리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 안전을 위해서 돌리는 거예요. 자, 기어 넣고 엑셀. 자, 5초로 갈 겁니다. 좀 더 밟고. 그렇죠. 그래서 정지선이 그려져 있죠, 그죠? 아직 볼 필요 없고, 이제 나가면서. 자, 발은 브레이크 놔두고. 자, 왼쪽, 없죠? 앞에 보고, 엑셀. 그렇죠, 그렇게. 잘했어요. 그거예요. 차가 오면 정지고. 내가 우선권이 없어요. 자, 신호등 앞에 정지. 그러니까, 확인만 하면 돼요. 1초 탁 돌렸다 바로 탁 오면 되는 거죠, 빨리. 3,00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항상 전방이 중요하니까, 확인은 0.1초 딱 하고 바로 딱 봐야 돼요.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 왜냐, 앞에 사람이 건널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방이 더 중요하다는 거, 항상. 브레이크 먼저 떼면 안 돼요. 감점 따위 잘못하면. 천천히, 빨리 안 해도 돼. 엑셀 밟고. 여기 도로 넓죠? 가운데로 와야 돼요. 오른쪽으로 붙으면 일반 차들이 밀고 들어와. 엑셀 밟으시고. 저 신호등 보이죠? 저기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고. 자, 브레이크 얹고 발. 시험을 종료합니다. 속도 조금 줄이고 멈출 필요 없고. 떼요. 브레이크 떼요. 자, 오른쪽 오토바이 보세요. 오토바이 없죠? 네. 네, 그럼 앞에 보고 빨리 보세요. 빨리 보고 빨리. 이렇게 엑셀 툭. 너무 늦어. 종료 지점에 도착했어요. 그만 밟고 바로 브레이크 위에. 네.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오케이? 네. 여기가 D 코스하고 B 코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정지. 파킹 올리고. 자, 주차벽 올릴 때는 누르지 말고 그냥 올려보세요. 그렇지. 내릴 때만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동 끄고. 네, 눌러서 다 돌려야 돼. 그렇지.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시동 걸고 합격입니다. 왼쪽 보세요. 왼쪽부터 없죠? 거울 보란 얘기에요. 엑셀 밟고. 깜빡이 꺼주시고. 차로 변경 없어요. A코스니까. 엑셀 살짝 밟고서 가세요. 세긴 빼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엑셀 살짝 밟고 네, 그 정도, 요 정도 속도 좋아요. 요 정도 비가 이 정도면 이 정도 속도로 시험 보면 돼요. 빨리 다들 느리죠. 일반차들도 네. 일반 차들도 속도 내는 차들 거의 없을 거예요. 핸들 약간 오른쪽. 그렇죠. 엑셀 조금만 더 밟고. 네, 그렇지. 그렇죠.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약간 오른쪽. 네. 통과. 이제 약간 오른쪽, 약간 오른쪽. 그렇지.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잘하네. 약간 오른쪽. 네, 너무 많이 들어갔어.
앞에 신호등 빨간 불이죠? 바로 브레이크 걸어놓고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옆에 정지. 네, 여기 정지. 가면 안 돼요? 중립. 자, 모의고사. 위험할 때만 제가 도와줄 거고요. 원래 위험할 때 시험 볼 때도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실격 처리돼요. 다만 지금 모의고사니까 실격 처리까지는 안 하고 설명만 해줄 거예요. 이래서 이래서 실격 된다라고. 실격이 안 되고 감점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출발 준비 되셨나요? 자, D코스. 자,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출발하자마자 2차로 좌회전 2에서 2, 그리고 우회전 오른쪽 포켓차로 들어가는 거, 그죠?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면 일시정지, 초록불이면 진행. 빨간불이 일시정지, 좌우 보고 횡단보도 빨간불 그럼 진행. 앞에 또 정지선 또 하나 더 있죠? 네. 네, 거기서 차가 올 것 같으면 한번 정지, 차 안 오면 진행. 아셨죠? 그래서 엑셀 밟지 말고 브레이크만 떼고 크리프 현상으로만 우회전 2차로 쭉 가다가 GS 칼텍스에서 오른쪽 3차로, 그냥 B랑 똑같아요. 쭉 가서 좌회전 1에서 4차로. 아까 핸들 많이 돌렸죠? 네. 핸들 많이 돌리지 말고 조금씩 돌리면서 필요하면 더 돌려요. 미리 돌리면 다시 풀어야 돼. 그죠? 내가 조금 돌려서 부족하네 하면 더 돌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미리 다 돌리면 반대로 돌려야 돼. 그죠? 그리고 주유소에서 우측 우회전 포켓차로죠? 진행하다가 없으면 바로 들어가고 있으면 정지 중립 놓고 있으면 돼요. 그죠? 마지막 우회전 합류 구간 왼쪽 숄더 체크, 마지막 우측 깜빡이 켜고 오토바이 오는지 보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림 됐죠? 네. 출발 준비 됐나요? 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비가 올 때는 이걸 켜주시고, 나는 와이퍼를 안 켜고 가다가 한 번만 켜고 싶다. 그럼 이렇게 위로 미스트 이러면 복귀가 돼.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해야겠죠?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본인 편한 걸 쓰시면 돼요. 네. 시험 볼 때 비 올 수도 있으니까.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2에서 2차로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자, 이런 거 이제 감점 되겠죠, 그죠? 왜 속도를 더 줄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약 200m 앞 우회전입니다. 너무 거기에 신경 뺏기지 마세요. 그냥 켜놓으세요. 자, 우측 포켓차.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오른쪽 봐야 돼요. 안 봤죠, 그죠? 우회전입니다. 더 돌려야죠. 많이 돌려야지. 우회전은 거의 다 돌려요. 우회전 좌회전이 아니잖아, 그죠? 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와이퍼를 신경을 너무 쓰면 안 돼요. 그죠? 그럴 땐 그냥 아예 그냥 한번 켜놓고, 내가 이걸 한 번만 켜는 걸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켜놔도 돼요. 감점 먹는 거 아니니까. 괜히 이것 때문에 차가 흔들리면 안 돼. 스카트 지나면 우측 3차로 방향지도 안 껐죠? 까먹으면 안 돼요? 너무 오랫동안 키우고 가면 어떡해요? 뭐가 딱딱딱딱 소리 나면 아, 내가 안 껐구나 생각해야지. 아까 보시면 아까 좌회전할 때 서행 위반, 그죠? 네. 앞에 벽에 박을 뻔했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진로 변경 때 안전 미약이 우측 포켓처럼. 요거 이거는 충분히 분이 아는 거야, 그죠? 긴장을 해서 그래. 지금 뭐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편안하게 하시고 그래야 시험 볼 때 편안해져. 그다음에 진로 변경 신호 미중지, 그죠? 여기서 감춤 다 먹어버렸어. 하나만 더 실수하면 떨어질 거야. 자, 이게 커 10점짜리가. 속도 줄여서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는 사람 없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천천히 하는 게 잘한다 그랬죠. 직선만 잘 달리면 돼. 나머지 다 천천히 하란 말이야.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어, 빠른 것 같아. 그럼 브레이크 써. 괜찮아요. 정지만 안 하면 되잖아. 우리 가속구간 때처럼. 부엉 올렸다가 바로 브레이크 썼잖아. 속도 줄였잖아. 그렇게 줄이라고. 우리 그 훈련을 한 거야. 기능 때.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까지 그 운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전거도 탈 줄 아는데. 앞차하고 충분히 띄워요. 앞차 바로 쭉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거리는 띄우는 겁니다. 항상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다음 신호 하자 생각하세요. 다음 신호요? 갑시다. 갑시다. 네, 성진. 왜 다음 신호 가자 생각했냐면 중간에 토갈라 엑셀 밟았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좌회전이 저 멀리서부터 왔죠. 좌회전은 우리가 길게 줄까요? 짧게 줄까요?
짧게 줘요. 그죠? 짧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저 멀리서 또 자이든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오는 시점에 딱 걸릴 것 같아. 느낌에. 그죠? 그러면 다음에 가는 생각으로 더 천천히 가. 거기서 통과하려고 엑셀 밟으면 애매하게 신호 걸려버려요. 지인 것처럼. 그래서 통과할 때 딱 주황색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밟으려고 우리가 더 밟아야 되는데 우리는 더 밟을 수가 없잖아. 왜냐면 속도 위반으로 실격되니까. 그죠? 만약에 80km까지 막 올리면 상관없는데 우리 여기가 60km 돌아가요. 그죠? 더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아예 천천히 가는 거야. 애매할 때는. 이해되셨죠? 그래, 그게 바로 급브레이크 안 밟는 방법이에요. 이게 애매해지면 급브레이크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급브레이크 잘못하면 실격되니까. 특히 커브길에서는 이 와이퍼 조작하지 마세요. 커브길에서는. 왜냐하면 핸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가 흔들릴 수 있어요. 커브길에서. 그죠? 그래서 항상 직선도로에서, 깜빡이도 마찬가지, 끄는 거 직선도로에서 끄고. 네. 약간 커브길이면 좀 이따 꺼도 괜찮아요. 빨리 끄라는 거 아니니까. 보세요. 점선 따라가면 1차로예요. 그죠? 이 점선에서 좀 가다가 꺾어야죠. 그죠? 먼저 핸들을 많이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단횡단할 때 꼭 저쪽 신호등 보고 무단횡단해야 돼요. 저기서 자진 들어왔는데 무단횡단하면 직진차들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꼭 신호를 보고 무단횡단해야 돼. 무단횡단할 때. 전공이 뭐예요? 간호학과. 아,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출발. 왼쪽 보면서 조금씩 돌려요. 그렇지. 예, 그만 돌려도 될 것 같아요. 풀지 말고 하죠. 예. 알겠죠? 이런 식으로. 예. 아까도 요속도로 했어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그러니까 딱 20km로 하니까 딱 안정적이잖아요. 아까는 거의 30km로 좌회전했거든. 그러니까 엄청 빠르잖아요. 자, 우리 우회전 아까 배웠죠? 한번 잘 해보세요. 그, 겁먹지 말고. 우회전입니다. 위험하면 내가 도와줄 거니까. 뒷차들한테 민폐 끼친다 생각하지 말고요.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다트 깜빡 켜야지.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저 앞으로 가. 여기 서야 다음 안내시까지 여기 쓰면 안 돼. 이까진 가세요 무조건. 네, 왼쪽 보고 천천히 가면서. 자, 가도 되겠네. 엑셀 밟으면서. 그죠? 네. 그러니까 횡단보도 뒤에 있지 마세요. 지나서 있으세요. 왜냐면 잘못해 신호 걸리면 못 가 본인. 우선은 파란불이면 횡단보도는 지나가 있어요. 이해됐었죠? 까먹으면 안 돼. 뭘 해야 되지? 판단이 안 쓰면 안 돼. 판단해야 돼. 이 환자가 왔는데 내가 주사를 놓을지 약을 처방할지 판단 잘해야 돼요. 알았죠? 주사 맞춰야 되는 손님한테 약 주면 안 돼. 잘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파이팅 합시다.
특히 앞에 차가 우회전하게 되면 천천히 가니까 빨리 가면 안 돼요. 우측가 왜냐하면 저쪽에 횡단보도 초록불이 들어오잖아. 그럼 사람들이 건너면 이 차들이 모두 우회전 못 하잖아요. 정지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엑셀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차를 빠져나갈 때까지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네.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지금도 브레이크에 좀 미리 여유 있게 가도 되는 거였어요, 그죠? 어차피 빨간불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못 가는 건데 얘가 끼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여유있게 써도 되잖아요. 굳이 바짝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차가 급정지할 수도 있으니까. 4시까지 직진입니다. 잘했어요. 자, 우측값 뺏기고 마무리할게요. 차분히 배운 대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야, 오른쪽으로. 이때도 오른쪽 보셔야 돼요. 안 봤어요, 그죠? 중요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무리. 시험을 종료합니다.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자, 우선은 아까 좌회전할 때 네. 사고 날 뻔했어요. 그건 실격도 네. 될 수 있고 네. 어쨌든 서행 위반 감점 10점. 그 다음에 진로변경 우측 포켓차로 들어갈 때 안전 확인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이 포켓차로 들어갈 때 오토바이 같은 게 지나갈 수 있어요. 아, 오토바이 같은 건 들어올 수 있어요. 차는 못 들어와도 오토바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차는 못 들어와도 오토바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보면 이것도 감점 10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로 변경 때 무조건 옮기는 거잖아. 이것도 지금 옮기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옮기는 건 무조건 우측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자전거든 전동 킥보드든 오토바이 칩니다. 맞았죠? 깜빡이 켜고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깜빡이 켰는데 들어오는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그죠? 나 깜빡이 켰어. 이리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고, 아, 저기 깜빡이 켰으니까 들어오니까 안 들어가야지. 이러면 다행인데, 들어오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인 거야. 네. 그래서 운전은 늘 조심하지. 그게 안전 운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어 운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방어 운전이. 그래서 그 감점. 그죠? 그러면 진로 변경 때 안전 미약 의무만 20점이, 그죠?
서행 위반 10점. 그 다음에 신호 아까 안 끈 거 7점. 그러니까 37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좀 조심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고! 키고, 이거 옮기는 거야. 옮기는 거야. 봐. 옮기는 거 무조건 보세요. 아셨죠?